가서 담배나 한 대 피자. 선생님 저 담배 안 핍니다. 뭐? 담배 안 펴요. 왜? 네? 왜? 아 그게 좀 담배를. 야 피땡이. 네. 너 지금 하늘 같은 선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겠다는데 뭐 담배를 안 펴? 아 네 그. 피땡이! 네. 너 내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 거야. 잘 들어야 돼. 세상은 삼각형 완벽한 피라미드. 내 위에도 누가 있고 아래에도 누가 있어. 피라미드요? 위 아래를 잇는 건 먹이 사슬. 누군가 나를 먹고 나도 누군가를 먹지. 아우 뭐 먹어요? 생각해봐. 네. 그럼 중요한 건 어느 쪽일까? 위 아래 옆 대각선 아니면 너. 어, 저요. 너? 앙. 위 중요한 건 바로 위. 오직 위 다른 건 필요 없어. 앞도 옆도 아래도 볼 필요 없어. 오직 위에 소원하는 답만 말하고 가는 거야. 네가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중요한 건 뭐다? 위요! 맞았어! 너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 돈 배우는 상교육이야. 네. 너 아주 운이 좋은 줄 알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근데 말이야. 네. 내가 교육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 이 회의 자료 복사할 힘이 없네. 아 저런 선배님 힘내세요. 아 저런 힘이 없네. 아 아 복사 제가 해오겠습니다. 빨리빨리. 네. Come on! 지금 당장 해올게요. 피땡아! 어 예 선배님. 많이 배웠어?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네. 어디 한번 볼까? 네? 내가 오늘 회의실 세팅 담당인데 하이힐 신고 걸으니까 발이 너무 아프다. 아 저런 선배님 제가 슬리퍼 같은 거 사다 드릴까요? 그게 여기 어울립니까? 아 그럼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서 회의 때 쓸 음료수 좀 사다 주세요. 네 이것만 복사하고 빨리 사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설마 너 교육하는 저 원숭이가 시킨 거니? 네 선배님이 시키셨는데. 어, 우리 피땡이 너 왜 이걸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안 돼 그 급한 거라고 빨리 나는 말하자면... 음료가 더 급한데. 음료가요? 피땡이 네네 나랑 저 원숭이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을 것 같니? 위 중요한 건 바로 위. 위 다른 건 필요 없어. 앞도 옆도 아래도 볼 필요 없어. 오직 위 해서 내려온 답만 말하고 가는 거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겠지? 알겠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 어, 네. 빨리 샤워. 지금 당장 샤워할게요. 그렇지.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음료수를 먼저 사와야 될 것 같아. 피더미 씨. 네, 예, 부장님 부르셨어요? 이거 팩스로 보내세요. 어, 지금요? 지금 뭐라고 했죠? 설마 지금요라고 한 건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멍청하게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 왜? 아, 예, 네, 지금 당장 보내고 오겠습니다. 네. 나 팩스 안 보내봤는데 이게 어디가 위로 가야 되는 거지? 위 대체 어느 쪽이 위인지 대체 누가 더 중요한지 내가 향해 가는 위가 어딘지 모르겠어. 난 정답을 몰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 평생 하는 스타일. 음료수 만들어 오시나 봐요. 아유, 왜 팩스 받았다는 연락이었죠? 이땡아! 아이고, 아이고 동희야. 네, 과장님. 너 많이 힘드니? 아, 아닙니다. 조금만 서둘러 줘. 네. 어, 오늘 회식이야. 회식. 신나지? 나도. 네. Right now. 동희야, 동희. 예, 저는 사수미 과장입니다. 자, 병아리콩처럼 흔하지 않은 채소를. 땡땡땡. 요즘 병아리콩 흔해요. 하이나 드립니다. 캥거루 고기같이 새로운 유기 아이고 개발한... 아이고 들어와요. 캥거루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죠? 캥거루. 이원준 사원입니다. 그 몽키 바나나같이 친숙한 과일을 이용해서 노답 노답 한번... 들어와요. 그쪽한테나 친숙하겠지. 몽키 바나나 14원 피동입니다. 아, 형 전... 형 그... 형 앉아요. 네, 너무 머리 아파. 답답한 것들 왜 모르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너인 대답만 하면 돼. 내가 뭔가를 지시할 땐 내가 생각도 못한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그딴 걸 가져오면 기분만 나빠. 내가 생각한 걸 맞추라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답답해. 자, 콩을 저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게요. 에이, 답답해. 시원한 육포를 만드는 겁니다. 폭포 터세. 어우, 답답해. 럭셔리한 바나나, 돌체인 바나나 어떠십니까? 어우, 답답해. 아, 제발 형, 내 머리가 더 복잡해. 지금 모든 정황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야 이거 봐, 이걸 어떻게 먹냐? 아! 이걸 수입해서 판다고요? 애벌레를! That's right! 정답! 와, 훌륭해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냐. 먹히지도 않을 말 미움만 받겠지. 그러겠지. 중요한 건 월급을 계속 받는 것, 그러는 것. 그게 월급쟁이의 시상 목표, 인생 좌표. 고개 떨고 내 목소리를 잡혀. 답은 정해져 있어. Wow, yeah. 답은 정해져 있어. 답답해. 네, 같이 즐겨요. 천연 건강식품!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 아, 잠깐 찾았어요! 이거! 우와, 잘해봐! 조금 잡았나요? 신이 내린 가장 완벽한 식품, 애벌레! 프리젠테이션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오 건강식품.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건강. 무공해 고단백 천연 건강식품. 사람들이 애벌레라는 걸 알고 누 먹으려고 하겠어? 아 거기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이름도 없어. 그저 잡초. 미연할 자리도 불러줄 기름도 없는 꿈. 그게 나 스쳐 지나가. 잠깐만요! 여기 나가면 갈 데도 없죠. 여기 나가면 바로 백수 되는데 혼자도 아닌 저 자식이 딸린 몸인데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 줘요. 제발 한번 봐줘요. 차라리 날 때려요. 내 목을 잡고 짤짤 털어.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이미 이름 멀어져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탓해봤자 달라질 것 하나 없네. 차라리 가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불가능하겠지. 지각도 주둔증. 아이고 참 신발. 아이 정말로 네가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누가 나서줄까 위험하냐. 밤에 특별근무. 아이 안 된다고 정말. 저요? 어? 제가 가겠습니다. 답은 늘 정해져 있어. 들리거나 혹은 맞거나 넌 항상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번엔 넌 답을 알아. 네 맘 불편하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생각 잘 들어봐. 너의 마음의 소리를. 답은 늘 정해져 있어. 틀리거나 혹은 맞거나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돼. 다른 건 잊어버려. 내 손에 쥐어진 대로 이대로 이제야 인정받고 안정됐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전해. 난 아무것도 몰라. 사과장 보내라고 한 거 하대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장 지시라니까 당신이잖아! 어디 사태질이야! 답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걸 따랐어. 누가 나를 먹고 나도 누군가를 먹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살아야 하잖아. 살기 위해 뺀 게 있다면 먹히기 전에 먹는 거. 이정도 400이면 진상 파악은 충분합니다. 다들 잘못을 좀 인정하세요! 잘못이라고? 살겠다는 게 죄야? 까라면 까야지! 내 목을 내놓을 순 없잖아! 난 잘못 없어! 나를 탓하지만 내 잘못이 아냐. 누구를 치렵게 하냐. 내가 살겠단 것뿐. 살아남으려면 이건 아무것도 아냐. 다른 선택은 없어. 이 정글 속에 사는 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들 상처 입었어.